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0번 들어가겠습니다. Some of the most stable and healthy ecosystem. 자, some이 좋아요, 살상. 자, 아니죠. Some 이렇게 해도 잡아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can이죠. 자, 가장 안정적. 이거 형용사에서 1번 썼고요. 그 다음 2번이 health 있었죠. 건강한 생태계. 예, 몇몇의 시스템은 some 복수명사 S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들은 자, can be PP, 조동사 PPP죠. 발견되어질 수가 있다. 자, in local forest, 지역 숲을. 자, 지역 숲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숲에서. 자, the main reason, 주어죠. 주요한 이유인데, 자, 태생약 됐고요. 자, they are so healthy까지. 그들이 너무나 건강한 주요한 이유는 단수 잡았죠. 단수, 단수 동사. 왜냐하면은, 자, they. 자, they가 말하는 건 아까 에코시스템이죠. 이 지역 생태계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 diverse, 다양한 선택. 자, 다양한 선택인데, 원산지. 원산지라고 이상하다, 그래도. 토착의 식물들을. 여기까지. 그 다음 대습도 종속절이에요. 이 식물들은 복수 동사입니다. 자, 함께 일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수 동사예요. 이 식물들은 자 일하고 이 식물들은 제공해 주는데 이익. 자, 이익을 주는데 to one another, 우리 each other이죠. 서로서로에게. 자, 얼렁이들은 함께죠. 그냥 야생과 함께. 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긴 것 같은데 이 질문 이거. 아, 힘든데 이거. 자, insustainable, 유지 가능한. 자, 유지 가능한 정원에서. 자, 이분도 또 양보의 부사절 삽입절이죠. 비록 is not necessary 부분 부정, 중요한 거죠, 얘. 그러면은 반드시 모두 토착이 아니더라도. 자, 토착이는 토착이 아니고 토착 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부분 부정이에요. 여기까지 양보의 부사절. 우리의 목표는 자, A, 또 동격의 B, 보호로 썼죠, 두 부정사. 자, diversify가 동사예요. 동사 원형으로. diversify 하는 것이다. 다양화. 자, 다양화 시키는 것인데, 생태계를. 자, by ing 에서는 통합시킴으로써. 자, 다양한 넓은 범위의 식물 종들을, 타입들을, 그리고 그 다음 종들을. 자, 왜냐면은, 자, by nature, 자연에 의해서, 뭐 자연적으로. 자, diversity, 다양성. 자, 다양성이 주어고요. 자, leads 3인칭 다수 처리했어요. 이끄는데 더 healthier, 더 건강한. 자, 뭐를 생태계를 이끌기 때문에. 자, 이까지가 여기서 토픽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토픽입니다. 주제. 자, lawn, 잔디밭. 자, 잔디밭이라는 것은 자, is totally 완전히 자, contradictory 이거 빈칸 넣게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contradict 하면은 모순. 자, 모순된다, 대조된다. 자, 이 학설이란 말은 자연 친화 학설, 그리고 관행. 관행에 있어서. 자, if a disease, 하나의 질병이나 혹은 insects, 혹은 곤충이 specifically,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 특별하게 targeting 하는 중이라면, 또는 목표. 자, 목표란 말이 여기서는 의역해야 되는데, 침입이라고? 침입할 것이라면 뜻이에요. 이 부절이. 자, 잔디에. 자, 종종, 자, entire. 전체 잔디밭. 자, 전체 잔디밭이 in jeopardy, 이거는 뭐 수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빠진다. 자, 위험에 빠진다. 당연하게 종의 다양성이 부족하니까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소재죠, 이거는. 자, because 주의하시고, 접속사. 왜냐하면은, it's planting. 그것의 식물들이 are not, 에서도 are not이에요. diverse enough. 자, to handle이 앞에 나오는 형용사의 enough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의 이유 원인의 부사용법입니다. 에서는. 충분히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to handle에서는 다루다. 자, 다룰 만큼. 자, the pressure, 압력. 자, 압력인데 from the past에서는 해충. 해충 뭐 침입자라고 해야 되겠죠. 해충으로부터. 더 다양한 플랜팅, 식물 심기에서. 자, search에서도 삽입절 like죠. 예를 들어서
자, 믹스드 혼합되어진 볼더이나 혹은 에버그린 스크린까지. 자, 그래서 볼더에서 경계선으로 가야 되나? 꽃밭으로 갈까? 화단. 화단으로 가는데 여기서 원래 경계선이죠. 경계. 혹은 에버그린 스크린에서는 상록수 울타리. 스크린은 상록수 울타리라고 하기보다는 스크린은 뭐냐면 그늘 정도가 더 좋아요. 여기서는 울타리보단 상록수 그늘인데, 자, 컴포즈도 과거 분사죠. 자, 다섯 개나 여섯 개. 자, unrelated에요. 또 빈칸 내게 넣을 수 있는데 species 수식해 주고 있고요. 자, unrelated 관련이 없는, 관련 없단 말은 서로 다른이죠. 자, 이것으로 구성되어진 화단 꽃반이나 이 상록수 그늘이 예를 들어서 더 다양화 시켜진다면은, 자, 다양화 속에서죠. 다양화 되어진다면, 만약 패스트 이 해충이 문제가 일어날 때 여기서는 또 unlikely예요. 다양화 시켰으니까 unlikely to wipe out. wipe out은 다 쓸어버린다죠. 멸종. 자, 멸종시킬 것 같지 않다. 전체 식물들을.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좀 나눈 거죠, 지금. 우리 투자를 함, do not put all the eggs in one basket, 이런 거죠. 분산 투자. 아. 그래서 답은, 자, increasing the diversity가 이게 핵심 뭐였죠? 뭐는 다양화 증가. 다양화를 증가시키는데, 5분 뭐에? planting, 식물 심기에. 자, in a sustainable garden까지, 그럼 유지 가능한 정원에서, 자, 증가시키는 동명사가 얘가 주어져. 그것은, 자, can reduce, 감소시켜줘요, 동사원형. 자, 위험인데, 전체 식물이 being PP, 진행형 수동태. 쓸려 나가는 것을, 해충에 의해서. 뭐, 비슷한 거 지금 수능에서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수능 특강, 종이, 지금 책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수능 독해에서. 한 2번 더 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주제도, 뭐 똑같은 거 3번 나왔는데, 뭐, 이건 너무 쉬워하고 안 나올 것 같죠, 수능에는. 일거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의 다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원.